우리 주님께 주님 사랑합니다 세 번만 좀 고백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눈을 감고 주님 사랑합니다 세 번 같이 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고백이 여러분의 영혼의 고백 중심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냥 입술만 드리지 마세요. 주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이 입술로 하는 립서비스인지 여러분이 그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하는 종교적인 멘트인지 아니면 여러분의 영혼의 진실한 고백인지 주님은 다 아세요.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원하세요. 여러분을 원하세요.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려고 애쓰다가 주님과 멀어지는 자 되지 마세요. 내가 주님께 막 돈을 일을 열심히 해서 사업에 성공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려야지. 그거 하려고 하다가 주님 잃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많은 사역을 하고 많은 그런 어떤 하나님이 기뻐할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것들을 해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해야지. 내가 주님 앞에 인정받아야지. 그러다가 여러분 주님 놓치는 자 되지 마세요. 기도라고 다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저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다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여러분이 찾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구하고 있는 게 주님이어야 돼요. 그게 바른 기도예요.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받으시는 기도예요. 여러분 다른 것 구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구하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먼저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가 되세요. 주님을 얻은 후에 주님을 만난 후에 그분의 임재를 여러분이 이제 느낀 후에 그분과 함께하는 것을 그분이 여러분에게 임하신 후에 그 후에 여러분의 원하는 것을 구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아끼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다 주었고 또 다 줄 것이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을 주셨어요. 근데 더 무엇을 아끼겠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이 원하는 주파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그것을 얻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이 먼저 구할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이고요. 여러분이 먼저 드릴 것, 그건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다른 걸 드리려고 애쓰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드리세요. 주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옥합은 여러분의 재산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주님께 여러분이 드리는 물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뭐가 그렇게 소중하겠어요? 왜 그렇게 돈돈하십니까? 돈을 많이 드려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우리 인간의 생각이죠. 우리가 돈을 귀히 여기니까. 그럼 하나님께 돈이 귀한 게 아니에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다 하나님 거예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물질을 드린들 얼마를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얼마를 드릴 수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물질에 여러분을 달지 마세요. 업적에 여러분을 달지 마세요. 뭔가를 열심히 주님이 기뻐할 만한 것들을 하기 위해 달려가면서 주님 잃어버리고 있으면서 나는 지금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오늘 원하는 건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을 드리세요.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고백하시고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시고 나에게는 주님, 나는 주님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이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하시고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건 바로 여러분의 중심의 그 고백이에요. 왜 너무 멀리 가셔서 왜 너무 앞서가셔서 주님을 여러분의 생각으로 오해하시고 주님은 이러실 거야 라고 착각하시고 주님 그러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드립시다. 예, 그거 어려우세요? 여러분 자신 드리는 게 어려우세요? 돈 들어요?
시간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아는 게 축복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에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어둠을 걷어내세요. 여러분이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의 어둠이 거쳐져요. 여러분 마음에 굳어진 것들이 거쳐져요. 여러분이 우선순위로 뒀던 것들이 뒤로 물러나고 그 자리에 주님이 서게 되십니다.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왜 달려가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 나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나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을 내 생명으로 고백하고 주님 없이 나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단 한 순간도 주님 내게서 떠나지 말아주세요. 주님 내가 주님 잃어버리고 헛된 거 따라가지 않게 해주세요. 세상 쫓아가지 않도록 주여 나를 지켜주세요. 행여 한 발치라도 주님에게로부터 여러분이 비껴날까 두려워하며 주님 나를 주님에게 붙어있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으시다고요? 첫 번 단추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추를 제대로 낄 수 있어요? 내가 주님께 드려졌을 때, 내가 주님을 찾을 때, 그때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것이 되고 주님이 내 것이 됐을 때, 그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잘못 놓여진 것들을 바로 놓는 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착각해서 잘못 생각해서 다른 것을 앞에 놓았던 것들을 치우시고 옆으로 치우시고 그 자리에 주님이 서시도록 그 자리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 그것을 그 자리에 놓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어렵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걸 하라고 하시지 않아요. 하나를 하게 되면 그 다음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오고요. 그걸 하나님께서 주시고요. 그 다음 것을 그 능력 안에서 하게 됐을 때 또 그 다음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또 주십니다. 그래서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다고요? 여러분이 이룰 수 있다고요? 그건 여러분 아직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흙이에요. 흙. 흙이에요. 우리는 흙.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저 흙덩어리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어디서 왔는데요? 우리가 어디서 왔는데요? 하나님의 호흡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었는데 그분의 호흡에서 생겨진 우리가 무슨 우리 스스로 뭘 할 수 있다고? 우리 스스로 뭘 이룰 수 있다고요? 우리 스스로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다고요? 무엇을 내 힘으로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다고요? 그것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자입니다. 주님, 저로서는 할 수 없어요. 저를 통해 주님이 하시고, 주님, 나는 아닙니다. 주님이 하세요. 나로 하게 하세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세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아멘. 가장 원하는 거. 여러분 다른 거 드리려고 애쓰지 마시고 여러분이 전도하는 거 귀하고 해야 돼요. 그럼 오늘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하나 됐을 때 여러분이 주님을 놓치지 않고 그분 곁에 붙어 있을 때 그때 전도도 하시고 그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 다 하세요. 주님 곁에 붙어 있으면서 하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열매를 주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의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 돌아갈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어디로 돌아가는지를 안다라면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늘 주님을 생각하며 그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루하루 달려갈 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지난 주일날 오후에 예언훈련 학교를 했어요. 그런데 녹화는 됐는데 녹음이 안 돼서 그게 이제 카페에 못 올라갔어요. 올릴 수가 없었어요. 많은 분들이 요청했습니다. 듣고 다시 듣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너무 아쉽다고. 그래서 이제 오늘 수요 예배 때 지난 주일에 오후 예배 때 한 거 다시 한번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부터 새로운 말씀을 가지고 할 거예요. 지난 시간까지 요한 1서를 마쳤습니다. 주일날 들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해도 괜찮죠? 예, 다시 새롭게 들으시면서 여러분 좀 더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언훈련학교의 그 21강이었습니다. 그 예언적인 조언들입니다. 여러분 예언의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는다. 하나님의 어떤 비밀한 것들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걸 이제 계시라고 하죠. 그 계시의 은사들을 그 공통적인 그 계시의 은사들을 받을 때 계시적인 것들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 하나님께로 오는 것들을 받을 때에 그때 어떤 그 주의할 사항들이 있어요. 네. 우리가 먼저 그 계시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말하기 전에 그 부분에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자신의 마음을 관리해야 합니다. 자기의 자신의 마음을. 왜냐하면 마음은 우리의 계시를 담는 그릇이에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비밀한 것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계시도 깨끗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깨끗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 게 어떤 걸까요? 그게 참 막연하죠. 어떤 게 깨끗한 걸까?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거?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것은 마음에 여러분 속에 거리 끼는 거, 또 상처, 또 미움, 어떤 쓴뿌리, 그런 그 뭔가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감정의 어떤 찌꺼기들 그런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처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아침에 너무 많이 분노를 하고 어떤 혈기가 막 일어났는데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 어떤 말씀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은 깨끗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받아지는 그 말씀은 깨끗한 계시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받을 때 중요한 거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우리의 마음에 고요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 안에 그 어떤 이렇게 우리 속에 들끓는 뭔가가 있으면 하나님의 계시를 잘 받을 수 없어요. 마음의 고요함, 마음의 평안함. 그것을 유지할 때 그 계시가 깨끗한 계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감정 우리가 다 가질 수 있죠? 어느 때는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또 화가 나고 그런 감정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모든 희노애락 우리가 느끼는 희노애락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즐거움은 우리를 굉장히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감정 상태가 너무 지나치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데 방해가 돼요. 너무 흥분되는 거. 너무 기쁨이 막 너무 흥분돼서 사람이 이렇게 들뜨는 거. 그런 것들 오히려 방해돼요. 고요해야 돼요.
너무 지나치게 흥분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받는 그 주어지는 계시들이요 그렇게 붕 떠서 나올 수가 있어요. 예. 너무 부풀려져 나올 수도 있고요. 예. 마치 그 풍선에 바람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부풀려져서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이 너무 이렇게 가라앉아 있다거나 침체되어 있다거나 예. 그런 상태에서 계시를 받는다면 굉장히 그 계시가 메마르고요. 뭔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굉장히 뭔가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예민하게 만드는 그런 메마른 계시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것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언 4장 23절은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마음에서부터 와요. 우리 마음이 잘 지켜졌을 때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강건한 자, 마음이 강건한 자가 영육 간에 강건하고 하나님의 정확한 예. 건강한 계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전능자 신드롬을 주의해야 됩니다. 전능자 신드롬이 뭡니까?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뭐든지 다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은 착각입니다. 나는 다 알지 못한다. 예. 내가 모든 것에 다 대답해 줘야 된다라는 거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알 수도 있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면 알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면 모르는 거죠. 예. 아는 것을 안다라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그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내가 받는 계시가 내가 항상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받는다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아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때는 음성을 듣고 어느 때는 듣지 못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라고 해서 모든 때에 100%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대답해 주십니까? 예.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뭘 물어보면 항상 대답해 주시나요? 하나님은 때로 침묵하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때로 뒤로 미루시기도 해요, 대답을. 하나님은 때로 침묵하시면서 생활 속에서 우리가 터득하고 깨닫기를 원하실 때도 있어요. 그리고 경험을 통해 배우기를 원하실 때도 있어요. 내가 그런 모든 것들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들리면 하나님 날 사랑하는 거고,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 날 안 사랑하는 거고, 들리면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안 들리면 나는 죄 가운데 있는 거고 여러분이 너무 이렇게 섰다 넘어졌다 섰다 넘어졌다 그걸 내가 뭘 받으면 하나님께부터 뭘 받으면 나는 금방 우쭐해져서 하나님이 날 받으셨다 생각하고 아무것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지고 있고 그렇게 자꾸만 여러분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 그것도 여러분 옳지 않고요. 내가 모든 걸 다 한다라고 착각하는 거 그것도 옳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요 내가 어떠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는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죠. 그분이 나에게 주셔서 나로 그분이 나타내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준비할 것은 내 마음을 청결케 하고 내 마음에 신뢰를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실함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내가 뭘 잘하면 하나님이 계시를 막 주시고 내가 좀 못하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믿음의 분량만큼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여러분 예언은요. 로마서 12장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말씀해요.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하는 거. 자신의 한계를 넘지 말아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오버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믿음의 한계가 5인데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 내가 10을 예언하고 있다. 그건 여러분 거기에서부터는 선을 넘어서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나는 나 자신을 알아야 돼요.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말, 나 자신에게 해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알고요, 내 믿음의 분량을 알고, 내 단계를 알고 그랬을 때, 계시가 주어졌을 때 내 믿음 안에서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직 어려서 아직은 그 계시를 담는 그릇이 작기 때문에 위로의 예언만, 위로의 말씀만 받을 수 있어요. 격려의 말씀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하면 돼요. 누군가를 향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받을 때 주님께서 집사님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주님이 믿음을 잃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주님 이거 말고요, 좀 더 뭔가 확실한 거요, 이 사람에게 꼭 이렇게 깜짝 놀랄만한 그런 계시를 주세요. 이 사람만 알고 있는 비밀한 것을 주세요. 그런 어떤 여러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예언을 받고 말씀을 받을 때 그런 어떤 마음에 그 요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좀 더 큰 거, 좀 더 뭔가 비밀한 거, 그런 것들을 받고 싶은 마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각 사람에게 맡겨진 그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서 그래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한마디가요, 그 사람 영혼을 소송시킬 때가 있어요. 그런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떤 사람하고 기도를 하는데요, 주님 이 사람에게 지금 꼭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그 기도를 하고 주님 그 말씀을 이 사람에게 전해주게 해주세요, 꼭 필요한 한마디를 주세요 하고 기도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은 여러분 모든 예언에 대부분 다 포함이 되잖아요. 주님 이 말씀이 이 사람에게 지금 꼭 필요한 말씀인가요? 그 말을 해줘라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고, 그리고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십니다 라고 했더니 그분이 막 울어요. 막 울어요. 자기는 그 말씀이 너무나 듣고 싶었대요.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라고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았대요.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자기 속에 있는 그 모든 불안한 것, 그 두려움들이 다 떠나가 버렸대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고, 날 사랑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해요,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지. 그런데 예언의 은사가 열리고 계시를 받고 말씀을 받으면 자꾸만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이 사람에게 뭔가 깜짝 놀랄만한 뭔가를 말해주고 싶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 각 사람을 다 아세요. 그 사람의 지금 형편과 그 사람의 사정, 그 사람의 지금 영적 상태, 뭐가 필요한지, 지금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말은 되게 약한 거고, 이 말은 굉장히 강한 거고, 이 말은 별로 안 중요한 거고, 저 말은 중요한 거고, 그건 우리 기준이죠. 사람의 기준.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그 사람에게 지금 꼭 필요한 걸 말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거, 내 믿음의 분량만큼 그 사람에게 그대로, 받은 그대로 전해주면 되는 거죠. 그게 계시를 받는 자가 해야 할 겸손한 순종이에요. 아, 주님 이거 말고요, 사랑한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거 매일 듣는 거잖아요, 주님 이거 말고 딴 거 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만큼 전해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언은 치유예요, 여러분. 예언은 그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전해질 때요,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요. 돌이킴이 와요. 회개가 일어나요. 그게 예언과 계시의 은사가 가진 능력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주의해서 잘하게 됐을 때 그 안에서 놀라운 치유,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분량만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한 달란트를 맡기고, 두 달란트를 맡기고, 다섯 달란트를 맡깁니다. 자기가 맡긴 것만큼 하는 게 100%예요. 자기가 맡긴 만큼 남기는 게 하나님 보실 때 100% 남긴 거예요. 내가 두 달란트 받았는데 다섯 달란트 남기려고 오버하면 안 돼요.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저 사람이 막 나라와 민족을 위한 예언을 하고 지도자에 대한 예언을 하고 그럴 때 나도 그 사람처럼 하고 싶어서 내가 뭔가를 막 한다라면 그 사람은 가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게 조그마한 위로의 한마디면 그냥 그거 하시는 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기에 좋은 그릇이 되는 것이죠. 내가 받은 만큼 해야 됩니다. 너무 큰 예언을 하고 싶어하는 거 그 사람 안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너무 큰 어떤 계시를 말하고 싶어하는 거 그 사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칭찬받고 싶은 마음, 그게 그 안에 숨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나를 과시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나의 인정받고 칭찬을 얻고 싶은 거죠. 그게 그 마음 깊은 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이 받은 은사를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사람은 오래가지 못해. 하나님이 맡길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흘려보내야 되는데 자기 것을 막 담아 더 막 부풀려가지고 전하고 말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신실하게 쓰실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내가 그냥 그대로 하고 나머지 결과는 그냥 주님께 맡기면 돼요. 예. 그냥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그대로 하고 결과에 대한 건 주님께 맡기고 내가 뭐 결과가 어떻게 될까? 혹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어떤 조바심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계속 버려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계속 더 많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주시는 만큼 하고 가라는 만큼 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네 번째는요. 계시의 근원을 살펴라. 예. 모든 은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야 합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맞고 틀림만을 볼 수 있는 것은요. 선악을 아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받는 계시가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말씀이요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 계시가 그 말씀이 계속해서 뭔가를 선과 악을 가르고 있다라면 그거는 분명하게 성령께로부터 온 게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선과 악을 가르는 분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 그랬습니까? 먹지 말라 그랬죠. 예.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먹지 말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로 선과 악으로 나누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선한 거고 무엇이 악한 건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나 그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선과 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그 보혈로 덮어주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예언도 마찬가지 모든 은사가 그렇습니다. 선과 악으로 나누어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사 안에 드러내고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게 그게 은사의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은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 드러나야 돼요. 주님의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이 드러나야 돼요. 그 위로와 그 주님의 아름다우신 자비, 성품,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드러나야 되죠. 그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시의 내용이 어떠한지를 보고 그 근원이 무엇인지 어떤 영에서부터 그게 나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뭔가를 맞추고 뭔가를 이렇게 쪽지개같이 쫙 맞추고 그런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으로 여러분이 신령하다 신령하지 않다를 여러분이 판단하면 안 돼요. 어디 가서 예언 받으시면서 잘 맞춘다라고 해서 저 목사님은 신령해, 예, 쪽집게야. 여러분 선지 예언하는 사람이 쪽집게야 그 말 듣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쪽집게는 누가 듣는 말이에요? 점쟁이가 듣는 말이죠. 예. 무당이 듣는 말이죠. 뭔가를 맞춰요. 뭔가를 비밀한 거, 그 집에 비밀한 것을 맞추어서요. 그 집, 그 사람이 그 맞춘 자에게 꼼짝 못하게 만드는. 이 사람이 다 알고 있구나. 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겠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요. 그럼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뭔가를 덫을 놔서
거기에 걸려서 그 사람에게 꼼짝 못하게 올무에 걸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올무에 걸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묶여있는 자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에요. 눌려있는 자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다 자유함을 줘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 나타나는 것은 풀어지는 거예요. 묶임에서 자유케 되고 풀어지게 되고, 묶인 것에서 풀어지게 되고, 그게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은사를 통해 나타나는 모습이죠. 만일 여러분이 받는 그 은사가 여러분을 묶는다, 예. 그러면 그 말하는 자의 안에 성령이 아닌 무당의 영, 점치는 영이 있다고 봐야 돼요. 계속해서 그런 방향으로만 사역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영에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예. 모든 은사는요, 모든 은사는 반드시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잘 맞추는 거, 어떤 저기 교회 어떤 기도원 갔더니 그 원장님 진짜 쪽집게더라, 너무 잘 맞추더라, 이번 주에 한번 같이 가보자. 여러분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저기 무슨 고개 갔더니 잘 맞추는 점쟁이 있더라, 우리 거기 한번 같이 가보자, 그거랑 뭐가 달라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은사를 추구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니까요 그런 사역자가 나타나요. 잘못된 사역자.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 자기한테로 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원하는 사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귀가 놓은 덫에 걸려요. 마귀는 정보를 주고 그 사역자는 그 얻은 정보를 가지고 사람들을 걸어요. 그 정보를 맞춤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자들은 또 그 덫에 걸려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 안에도 유유상종이 있습니다. 같은 영끼리 모여요. 이렇게 같은 영끼리 무당의 영, 무당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무당의 영을 가진 사역자에게 모여요.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은 성령 사역자에게 모여요.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역자에게 모여요. 여러분이 어디를 쫓고 있는지를 보세요. 무엇을 쫓고 있는지, 어떤 예언사역을 좋아하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잘 맞추고 쪽지게같이 잘 맞추는 그런 예언을 좋아한다, 그럼 여러분 안에도 점치는 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그런 영끼리 모이는, 그래서 여러분 그것들을 분별하고 그 근원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질서를 따르고 겸손하라입니다. 여러분 질서를 따르고 겸손하라. 사랑은 자랑하지 않지요? 예,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알게 된 것을, 내가 알게 된 것, 계시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예언적인 말씀, 내가 알게 된 것을 다 말해야 한다라는 어떤 강박관념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것들을 다 말하려고 하는 것,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은요,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과시욕이에요. 내가 이렇게 신령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직통하는 자입니다 라는 것들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과시욕이 그 안에 숨어 있어요. 그건 교만이에요. 주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타나는 그 계시들은요, 그 은사는요, 굉장히 겸손해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드러내죠. 그것을 주신 주님의 뜻에 귀 기울이고, 주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이걸 가지고 네가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하고, 이걸 나누어라, 전해라, 선포해라 그러면 전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는 빠지는 거죠.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더니 내가 이 은사를 받았고 이 계시를 받았고 내가 여러분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은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따라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질서 안에서 겸손함으로 사랑을 따라 하게 하신다는 거. 고린도서 14장 40절은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은사는요, 본질적으로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막 중구난방이 아니에요. 질서 없이 막 그러지 않아요. 정말 아름답게. 질서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겸손한 거예요. 겸손함이 없는 곳에는 질서가 없어요. 왜? 너도 나도 다 자기 영광만 구하기 때문에. 자기 영광만을 구하고 자기 영광만 추구하는 곳에는요, 질서라는 게 없어요. 자기를 드러내야 돼요. 이 사람도 자기를 드러내. 이 사람도 자기를 드러내. 그러다 보면 질서가 다 깨져버리죠. 그러나 성령이 하시는 것 안에는요, 사랑을 따라 질서 안에서 겸손하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 속에서는 누가 높임을 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모두가 주님을 높이는 거죠.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쫓는 거죠. 거기에서 서로가 섬기고 그리고 주님을 높이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말할 때 그 안에 질서가 있고 겸손이 있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어떤 행동이 드러날 때는요, 옳지 못한 행동이 드러나는 것은 옳지 못한 어떤 그 동기, 마음에서부터 옳지 못한 것으로 그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옳지 못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행동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생각이 있고요. 그게 동기가 되고요. 그 동기로부터 출발해서 행동을 하고 그 행동으로 자기의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을 쫓아서 사랑과 겸손함으로 행하게 되면 질서를 쫓아서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거, 이것은 교만이고요. 교만은 질서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네. 자, 여섯 번째, 체험으로 교리를 만들지 말라입니다. 체험으로 교리를 만들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다 보면은요, 내가 체험한 게 하나의 교리가 될 수 있어요. 아, 그럼 그거는 이거야. 그냥 저번에 그런 일들 속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번에도 동일하게 주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똑같이 적용해버리는 거죠. 어떤 처방도 똑같이 해버리고, 그게 하나의 계속 반복이 되면서 하나의 교리가 돼버려요. 성경에는 없는데 종교의 기독교 안에 뭔가 하나 그냥 만들어진 법처럼 돼버려요. 그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체험한 것이 교리와 공식이 되면은 안 됩니다. 자기의 주관적인 체험, 그것은 아무리 많이 그렇게 했었어도요, 또다시 주님 앞에 나가서 묻고 거기에 대해서 주님 앞에 응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 내가 한 어떤 경험을 가지고 뭔가를 단정하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께 기도하기 전에 저번에도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고.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물었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해라 말씀하세요. 근데 똑같이 또 쳐들어왔을 때 그때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묻지도 않고 나가서 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또 물었어요.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셨죠. 뽕나무 숲을 뒤로 가서 숨었다가 나무에 올라가서 뭐 이렇게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주셨어요. 그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 내가 계속 똑같은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공식으로 교리로 만들지 말고 늘 주님 앞에 물을 수 있는 훈련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역자, 그런 어떤 은사받은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훈련,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응답받고 중보사역을 하고 기도사역을 하고 그런 모든 일들, 그런 어떤 지도자의 그런 자리에 서려면 훈련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치게 하시는 그 과정들을 꼭 거쳐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훈련을 통해서 어린아이의 모습들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사역하는 것이 벗어져야 돼요. 그냥 옛날 방식으로 자기 경험에 의해서 하는 것, 그런 것들 버려야 됩니다. 자,
일곱 번째는요, 사랑이 없다면 말하지 마라. 사랑이 없다면 말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정보를 받는 거예요. 어떤 정보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전해주는 거죠. 계시를 받아서 그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죠. 그랬을 때 정보를 받는 것으로 전해주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뭔가를 알게 하실 때 그것을 이 사람에게 전해줄 때는 정보를 전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향해서 뜻하신 것을 전해주는 거고, 이 영혼을 향한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 마음을 전해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사랑이 들어가야 돼요. 그 안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단지 내가 은사적인 것으로, 기능으로 정보를 얻어서 딱 그냥 전달해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대요. 툭 던져주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정보냐 사랑이냐, 그것이 문제예요. 정보로 하면 안 되고 사랑 안에 정보가 들어가서 사랑으로 전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정보를 받는 것에는요, 굉장히 어떤 쾌감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나 감격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음성 들으면 어떠세요, 여러분? 흥분되세요? 예, 막 빨리 말하고 싶죠? 막 자랑하고 싶죠? 처음엔 다 그래요. 자랑하고 싶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대. 나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신대. 막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다 그게 계시를 받게 됐을 때 처음 초보자의 때의 모습이에요. 예, 여러분, 저는 그걸 이해합니다. 그런 때를 지나면, 그런 때를 지나고 그런 모습,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훈련받는 시간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나면 조금 더 다져져서 그 다음 단계에 이제 조금 더 잠잠할 줄도 알고, 품고 있을 줄도 알고, 기도만 하고 그럴 줄도 알고, 그런 자리로 또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그 모습이 뭐 그렇게 하면은 뭐 교만하다, 그게 아니라 계속 그러면 안 돼요. 계속 그러면 안 되지만 어느 단계에서 너무 좋아서, 하나님 음성 들으니까 너무 좋아서 흥분돼서 잠깐 그러는 거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많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계속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정보를 얻을 때 막 흥분돼서 말하고 싶고 막 전달하고 나면 어때요? 사람들이 여러분 우러러보겠죠? 다음에 또 뭔가 문제가 있으면 아마 여러분한테 전화해서, 김 집사님, 저 이런 문제 있는데 기도 좀 해줘보세요. 하나님께 여쭤봐주세요. 그럼 또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서 뭔가 이렇게 좀 신령한 사람이 된 것 같고 그럴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것에 여러분이 마음을 내주기 시작하면은요, 굉장히 속을 수가 있어요.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뭔가 된 것처럼, 여러분 자신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달리 특별한 사람 된 것 같은 착각. 근데 아니에요. 절대 다른 사람이 된 게 아니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냥 그 부분을 맡겨주신 거예요. 많은 분들이 고 정도의 자리에서 이제 잘못될 수가 있어요. 내가 계시를 받고 하나님과 교통하니까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아직 누가 그렇게 봐주지도 않는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교만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이상한 사람 될 수 있어요. 본인이 특별하다라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잘못된 사역을 하는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은사가 열리고 예언이 열리고 뭐 지식의 말씀에 은사가 임하고 뭐 방언 통변이 열리고 그런 것들이 열려도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부어주시니까 하는 거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니까 하는 거지 우리가 뭐 특별해서 그걸 합니까? 내게 맡긴 사명이니까 주님이 그걸 주셔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게 열린다라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걸 맡겨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내 어떠함으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로워서, 더 특별해서, 더 거룩해서,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뭐가 잘나서 그래서 주시는 거 절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쩌면 죄가 더 많아서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절대 교만하라고 주신 은사가 아닌 것이죠. 그런 생각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만큼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를 늘 마음 중심에 품고 할 때 주님이 쓰실 수가 있어요. 오랫동안. 오랫동안. 하나님도 주님이 은사 맡긴 자들 변하지 않길 원해요. 여러분 그렇게 훈련받고 세워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은사를 받고 뭐 사역을 조금 하다가 교만해져서 우쭐해져서 자기가 잘나서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많은 사람들 자기 밑으로 막 부리고 그런 사람이 돼버리면 그건 변질이에요. 변질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기를. 그 사람 하나를 훈련하며 거기까지 오게 해서 사역을 이제 할 수 있게 그 자리에 섰는데 사역을 하면서 금방 변해버리면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일꾼이 필요하시고 사람이 필요하시고 거기에 우리가 맡은 자답게 충성하고 맡은 자답게 성실하게 주님이 날 쓰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그 모습이 맡은 자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내가 함께 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날 도와서 내 일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일을 하시는 분들. 모든 성도들도 또 동일해요. 어떤 그 본질적인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도와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일꾼으로 쓰시는 거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거지. 하나님이 내 일을 도와서 내 일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요. 자기의 일을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생각해요. 그거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에요. 무슨 내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일이지. 하나님 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서 하게 하시는 거지. 내 교회, 내 사역, 그게 어딨어요? 그걸 막 성같이 이루려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요? 말이 이렇게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정말 그 생각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지,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덟 번째는요. 예배를 신탁의 수단으로 삼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들이 열리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모든 예배 시간에 모든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막 집중해요. 오늘 이 기도 시간에는 하나님 뭘 말씀하실까?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막 그런 방향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예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 하나님 날 만나주시는 시간,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깨뜨려 드리고 내 사랑을 고백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구하고 그런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에 그런 모든 것들 하지 않고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해 주세요.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막 그것만 처음부터 끝까지 막 계속하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배 자체의 본질을 흐리지 말고 계시가 열리면 여러분이 은사가 열리면 그렇게 되어져요. 모든 경건의 시간, 모든 어떤 예배나 기도나 모든 어떤 경건의 모임을 다 그거로 가져가려고 해요. 계시를 받는 시간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해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예배를 드려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뭐만 하면 다 어떤 계시를 받으려고. 계시를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확. 근데 그게 여러분 그게 굉장히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많은 착각들에 빠져 있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막 귀 기울이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해. 뭐 때문에 들으려고 하는지를 봐야지. 그 시간에 합당하게 그걸 구하는 것이 그러고 있는지를 봐야죠. 모든 예배, 모든 기도 안에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드릴 어떤 그 제사, 예배를 먼저 드리고, 그런 다음에 주님이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신다면 그때 듣는 거예요. 그게 순서예요. 주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와, 그것만 들으려고.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없어요. 그게 아닙니다. 예배는 계시를 받는 그런 어떤 수단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구해야 될 건, 하나님 오늘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고쳐주세요. 깨닫게 해주시고 변화시켜주세요. 그게 여러분이 예배에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예요. 자,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입니다. 예,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배우지 않으면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올바른 이해를 하지 않으면 올바른 동기를 가질 수가 없고요. 그 동기가 올바르지 않으면 방법이, 바른 방법이 안 나와요. 그리고 바른 결과가 안 나와요. 그래서 올바른 이해는 올바른 동기를 낳고, 올바른 동기는 올바른 방법을 가져오고요. 올바른 방법으로 했을 때 올바른 결과가 주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훈련이라는 것을 통해서 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훈련받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요, 잘못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요, 내가 경험한 것으로, 내가 어떤 잘못된 주의 종을 통해서 경험한 것을 가지고 답습해요. 그 목사님이 그랬어. 이렇게, 이럴 땐 이렇게 했어. 그러면서 본인도 똑같이 그걸 따라하고 있어요. 그러면 계속 잘못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잘못된 결과가 주어지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은 그런 잘못된 것들을 또 거기에서 더러움을 입히고, 더럽힘을 받고, 거기에서 혼란을 가져오고,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한쪽으로 치우치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훈련을 받고, 성령 안에서 바른 배움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거기서 바른 이해를 가지면 우리 속에 바른 동기가 와요. 성경적인 동기, 성령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동기가 생기고요. 그 동기가 내 마음에 신앙이 되고 기둥이 돼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방법들을 행하게 되죠. 그랬을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요. 성령의 열매. 그래서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악한 나무인지 선한 나무인지 알 수 있죠. 그 사역자가 성령의 사역자인지 마귀의 사역자인지 알 수 있죠. 그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과정이 아니라 열매를. 그래서 우리는 훈련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훈련 안 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 영계가 열리, 영적인 세계가 열리면 그때부터 자기는 이제 하나님 앞에 계시 받는 자, 직통 계시 받는 자.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기 위해서 굴속으로 들어가요. 골방으로 들어가요. 사람들과 안 만나요. 예배도 안 드려요. 심지어는. 자기는 그냥 혼자 예배 드려도 된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아주 위험합니다, 여러분. 아주 위험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더불어서 함께 가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면서 가면서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 귀의 역할, 입의 역할, 손의 역할, 발의 역할, 각각의 그 지체에 자기 역할을 주셔서 주님의 몸을 이루게 하는 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 속에서 내가 내 맡겨진 역할을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거예요. 그걸 배워가는 게 겸손이고요. 그걸 배워갈 때 건강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게 은사가 열렸다고 혼자 동떨어져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는 교회 안 가도 되고 목사님 말씀 안 들어도 되고, 그거는 여러분, 그러다가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자리에 앉아요. 자기가 하나님 돼요. 자기가 계시를 주고, 자기가 응답을 받고, 자기가 명령을 하고 다 해요, 여러분. 그러다가 잘못된 곳에 빠지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걸 그냥 방치하면 나중에 굉장히 이상한 길로 가서 교주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은사, 이 특별히 계시적인 은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험한 이유는요. 훈련받지 않고 배우지 않고 그리고 겸손하지 않은 상태에서요. 이 은사가 열려서 무기를 막 사용해요. 그리고 절제할 줄 몰라요. 언제 쓰고 언제 멈춰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몰라요. 어떤 게 성령께로부터 왔는지, 어떤 게 마귀에게로부터 왔는지, 어떤 게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왔는지 분별하지 못하고 함부로 막 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많은 사람들을 혼란하게 하죠.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먼저 배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은사가 열리면 좋아요. 여러분이 먼저 이 부분에 대해 충분한 올바른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영적인 통로가 열리는 게 여러분에게 축복이에요. 예. 그때 더 많은 실수들을 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럴 때 여러분이 넘어졌다 일어났다 많이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영적인 세계가 열렸는데 교만한 상태에서 열린 사람. 영적인 세계가 열렸는데 모든 걸 다 받아들이고 다 그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듣는 사람. 위험해요. 근데 하나님이 겸손한 자는요. 아직 어려서 그런 것들을 잘 분별 못할 때도요. 그 부분들을 지켜주세요. 아닌 것에 대해서 구별시켜주시고 참으로 예, 성령의 참 빛 가운데로 이끌어주셔서 그것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알게 해주세요.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그게 겸손했을 때는 그게 되어지는데 은사가 열렸다. 그리고 스스로 교만해져 버리면 이제 거기에서 안 들어요. 못 들어요. 하나님 음성을 못 들어요. 멈춰라 소리도 못 듣고 예. 이건 하나님 음성이 아니라는 소리도 못 듣고 그런 잘못된 길로 가버리죠. 많은 교회에서 예언을 닫아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데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독불장군이 돼버리니까 아무 사람의 말도 안 듣고 자기가 받은 계시가 전부라고 착각하고 그 방향으로만 가니까 아주 고집불통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굉장히 위험하다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이유에서. 그래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제대로 사용할 줄 안다라면 은사는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은사는 우리에게 강력한 영적 무기예요. 주님과 더 친밀하게 교통할 수 있는 통로예요. 여러분이 위험해서 안 쓰시겠어요? 잘 훈련받고 쓰시겠어요? 예. 잘 훈련받고 받아서 쓰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답답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음성을 못 들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재미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해서. 나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주님은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야. 예, 그러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 지쳐요. 아무 재미가 없어요. 방언을 하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답답하니까 하다가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받은 자는 방언 통역하기를 구해라 라고 하신 게 그게 여러분 삶에 활력이 되고 기쁨이 되고 방언 통역이 돼야 여러분이 방언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안에 예, 사도 바울이 또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서우니까 하지 않는 자가 되지 마시고 잘 배워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자가 되세요. 방언하는 분들은 방언 통역하길 구하시고 방언 통역하시면서 더 예언으로 잘 풀어지기를 구하시고 예, 그리고 겸손한 은사받은 자가 되기를 구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시고 예, 다른 사람 살리는 은사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시고 그러면 뭐가 잘못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잘못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빠지면 돼. 나라는 그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만 빠지면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도 다른 사람이 받고 그걸 통해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세요. 그런 아주 단순하고 아주 쉬운 원리 안에서 우리가 은사를 추구할 때 하나님은 주세요. 왜 안 주시겠어요? 너무나 주시고 싶은 분이 하나님이세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각각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성령의 그 뜻대로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게 은사예요. 여러분이 왜 못 받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잘 점검하시고요.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세요.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은사만 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오늘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먼저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뢰하고 여러분에게 은사를 맡긴만 한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신뢰를 얻었나? 그걸 보세요. 여러분 입이 너무 가벼우면 하나님 은사 안 주세요. 여러분의 입이 믿음의 말보다는 세상 말,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로 여러분의 언어가 꽉 차 있으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계시 은사 안 주세요. 그 사람을 어떻게 믿고 그 은사를 줘요? 여러분의 말이 성령 안에서 통제되고 믿음의 말, 그리고 때때로는 입을 다물 줄도 알고 여러분이 이 말이 성령께 언어가 입술이 성령께 제어를 받는 자가 언어의 은사가 열려요.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하는 자 하나님 안 주세요. 왜? 위험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언어를 잘 통제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의 언어를 점검하시고 여러분의 마음밭을 점검하시고 그냥 하나님이 구하는데도 안 주신다라고 한탄하지 마세요. 이유가 있어서 안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영적인 환경이 막혀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 마음이 준비 안 됐거나 여러분의 언어가 잘못되어 있거나 여러분의 동기가 잘못되어 있거나 그래서 안 주어지는 거지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살피시면 그리고 고치시면 은사는 열릴 것입니다. 다 방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다 통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예언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